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볼을 좀 보고 온다고는 좀 늦었네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상구지 연걸전 이제 엔딩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보통의 파수님 안녕하십니까? 뿌랑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전투 두세 개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하는 건 맞아 해야죠. 조비랑 싸우러 가는 거죠. 업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상충 어만이 죽는 바람에 탱커 둘이 없어졌어요. 데려가려 마땅치 않으니 서성 정봉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탱커로서 역할을 하겠죠. 다음에 발석차 2개. 하나가 마땅치 않네요. 데리고 가려가 하나가 힘드네. 야, 이거 좀 하나가 좀 애매하네. 아들? 아이씨, 쓰레기는. 그나마 이럴 때는 48렙에 얘가 도움이 될까요? 5만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아, 마대 데리고 가죠, 그냥. 어우, 많다. 많아. 여기서 한번 싸우고, 성에서 한번 싸우고. 예. 네. 그럴 거야, 아마. 참고로, 지금은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한국전걸전. 역사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 네. 코에이에서 만든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주술사들의 책략치를 좀 잘 써야 됩니다. 넘어와라. 허전해. 자식들이 선빵 킬 때까지 기다릴까? 괜히 나가서 낫지 말고. 단숨에 제압하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아유, 이건 실패라네. 날씨가 좀 안 좋아요. 이건 실패라네. 고운이 저기까지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이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맞지 맙시다. 아프니까. 아, 이전 아프다. 위에서 내려온 애들이 없고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거지. 장포가 좀 끝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1600을 한 번 죽일 보낼 수가 없어요. 유연히 활용 한번 쓰고. 아, 어파를 써야 되는데. 아, 되겠다. 그렇지. 이전 이 자식 1700. 야, 걔도 너무 약한데 이거? 야, 걔도 너무 나쁜데? 아니, 연결돼서 맞춰 안 죽습니다. 원래는 그냥 병으로 죽죠, 일찍. 맞춤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여기. 붙여, 붙여. 마초가 한 방에 보내야 될 텐데. 아, 공격을 할 수 없구나. 약한 애만 골라서. 어, 이 친이대 내려오는 게 무서워요. 남았네. 마초가 맞으면 안 되니 뒤로 옵시다. 무서워요. 여기는 이쯤에서 대기하고.
슈트를 한 방에 다 보내야 되는데. 장포를 때릴 줄 알았다. 이제 뜨는 거 안 내려오죠? 1300은 당연히 장포가 마무리하겠죠. 마초 가라. 내려와 빨리. 붙자. 반응. 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1200이면 당연히 마무리 수치긴 한데. 나이스. 아유, 좋네. 장포. 더럽게 아픕니다, 허죠.
아주 62레벨. 뉴비 레벨은 자 마무리를 이제 누가 지을까 생각 중인데 마초 레벨 올릴까 60이니까 마초를 올리죠. 삼국지 연결전입니다. 이 게임은 57레벨 네 안녕하십니까 남궁광진입니다. 429 반응이 보낼 것 같은데 나이스 예전에 블라디미르 제가 좀 했었죠. 지금은 별로 잘 못합니다. 아, 저희 블라디미르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61레벨. 다 쳐갖고 좋으니 마무리해야죠. 아유, 방어 고맙습니다. 1800. 그래서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 할 수 없이 마량이 책략을 써야 되네요. 헤일, 아니다. 용돌이요 오랜만에 제가 그 당시에 롤을 좀 했었는데 저 이제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고정게임 하나씩 이제 공략하는 걸로
여러분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찾아뵐 생각입니다. 매주 화요일 6시 왕도라뇨. 나쁘지 않은 표현이군요. 저는 원래 조조를 좋아하는데 삼국지 연걸전은 유비가 주인공이에요. 이 게임은 이걸로밖에 플레이가 안 돼요. 네. 아, 여기 얘네들도 와야 되는데. 일단 다 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죠. 아, 이거 갖다 이 발석자한테 맞는데. 아, 아퍼 확실히 발석차가. 저기 남아있는 애들이 뭐 누구 있지? 네, 최신 게임은 제가 이제 잘 안 제가 안 하려고요. 고전 게임만 이제 주로 플레이할 겁니다. 얘 누구지? 이 가우 장녀가 여기 있었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나오겠죠? 턴제 게임이란 턴제 방식이니까요. 예전에 이 당시 주류를 이뤘던 턴제 RPG 방식의 게임이니까요. 대충 다 비슷할 거예요. 클래스가 다 있고 레벨이 오르고. 뭐 몇 시에 끝나든 뭐 일단 오늘 엔딩 무조건 봅니다.
전투가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아, 책략실 좀 아껴야 되는데. 어, 여기 다행이네. 이게 가상 시나리오여가지고 지금 이제 삼국지 원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전투는.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할 게 없네요. 뭐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고 이런 뭐 저런 얘기들을. 같이 덮쳐야지. 아니요, 가까이인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눈이 엄청 안 좋거든요. 데미지 얼마나 들어갈까요, 과연? 400. 얘는 어차피 그냥 데리고 오네기 때문에. 아, 이 자식 아프단 말이에요. 아, 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합니다. 자, 아이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한 2주? 2주 전에 했을걸요, 아마? 근데 지금도 플래티넘이긴 해요, 근데. 티어는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장료 못 잡은 가오가 와서 이게 보급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무조건 한 방에 잡아야 됩니다. 마대가 좀 위험하네, 이거. 여기까지만 가자. 아, 다이아를 가고 싶은데 다이아를 못 가네요. 아, 요즘 게임을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이. 아, 이래 한 방에 보낼 수가 없으니 잠깐 대기를 하죠. 다이아가 목표인데 다이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정말 잘합니다.
마대야 뭐 약간 퇴각하는 느낌이었으니. 아 이제 거의 쓸모가 없네. 아 이제 드디어 공격 한번 한다. 위연이 끝낼 수 있으려나? 공격력은 충분한데요? 아니구나. 조금 남겠네요. 장포 출격! 네, 생방입니다. 룸미디어는 생방송만을 고집하는 곳입니다. 자식 병영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니네? 그럼 죽여야죠 이거. 아우 서서히 책략이 실패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 이게 얘가 이속이 안 돼갖고요. 맞춰 맞춰. 방통이 사거리 들어왔었네요. 뭐 이 정도야. 이스키즈 해주고. 아 조창 센데 맞춰 버틸 수 있을까? 막아야 돼. 한동안 버티면 우리가 가서 복구를 해주면 되니까, 치유를 해주니까. 아 자식 아프네. 두 명으로 출격! 데미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 천? 천이야? 반응이 마무리를 하려나? 안녕하십니까 하트님 오셨네요. 아. 조창을 보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갈량이 헤이를 한번 씁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위연이 때립니다. 1400
좋은 일하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식들이 문제예요. 이게 여기 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요거 다음은요. 요거 일단 엔딩부터 보고요. 뭐 아직 결정난 건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 병영 안에 들어가서 저기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예. 제갈량 끝까지? 두 방은 버틸까요, 제갈량이? 두 방을 버틸 수 있을까? 너는 태각이구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갈량이? 오케이, 버텼다. 아우, 다행이다. 도비 하나 남았네. 도발. 생략치를 좀 아끼죠. 이 다 전투를 한번 더 해야 돼서. 도발.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을까요? 야시들 물살 시켜주마. 뭐가 나오죠? 원군서. 아이씨. 아, 얘한테 또 맞아야 돼. 마무리. 조식을 맞춰 마무리하고 싶네요. 근데 맞아볼까? 조비 왠지 엄청 셀 것 같은데?
세긴 드럽게 세네. 유비가 어떻게든 마무리를. 아, 유비 65레벨이야? 그러면은 조은이나 마초 레벨 올립시다. 누구를 끝내지? 마초. 조은이 레벨 62. 마초 너로 정했다. 1430. 너도 한대 때려라. 이렇게 해서 업 첫 번째 전투는 클리어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전투 도망가죠 갑자기. 아 아니네, 성전투를 한 번 안 하네요. 여기서 이제 조비가 갑자기 사마이 정신 나갔느냐. 적은 적적이다. 조비 사마이 순서대로 싸우는구나. 자, 성안으로 이제 사마이를 공격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아, 화공. 아 이거를 어떻게 깼더라. 원군서가 아까 누가 먹었대? 조은이 먹었잖아요. 이건 됐고 모르니 버려봅시다. 아 모르고. 아 책략을 썼어야 되는데. 아씨 먼저 실수했다. 아 저 유비 공격 사이즈 딱 들어오네 이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 이거 진짜 어떻게 깨지? 악진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유연히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걸 마무리 못하네. 방통이 그러면 공격으로? 설마 36은 까겠지, 방통. 1! 아! 일은 너무한 것 같다. 아, 얘 못 죽이겠는데? 1600. 도박수를 한번 던져볼까 여기서? 없으면 좋고. 아, 당연히. 자, 여기도 이동합시다 이제 슬슬. 근데 여기가 제일 빡세요. 이거 봐. 아, 이거 안 되는데? 방통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왜 위험하게 갔지? 아, 너무 위험했다. 아니했다. 아니랬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어파를 성공해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실패를 해버렸어. 제갈량이라면? 제갈량이라면? 나이스. 아,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 은근 하나 더 나왔네요. 다행이네요. 무서워서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야! 야! 어어어! 어, 아닙니다. 어, 큰일 나는 줄 알았네.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서서 도망가 있을게요. 여기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자갈량은 좀 멀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정도만 나갑시다. 그 오네. 여기 있어야지. 해석차를 좋으니 한 방에 보낼 수만 있다면. 아, 이거 치료를 해야 되겠어. 좋은 일 하면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또 문제인데.
다시 이동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관흥이 태방 맞으면 죽는데? 아 지금 얘네들 앞을 못 나가고 있어. 인간적으로 나가면 얘네들한테 죽을까봐 돌아갑시다. 얘를 먼저 처리하고 갑시다. 발석차에 왠지 아웃될 것 같다. 1600 남았는데 두 방을 못 버텨. 두 방을 못 버텨. 한 방 더 있는데 뒤에. 아따 안 움직였다. 아마 소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 공병대 이 자식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한번 유인계를 쓰죠. 이렇게 그럼 오겠지? 그렇지. 활력은 멀리 안 보이는 곳. 자, 원군서가 조은한테 있단 말이에요. 뭐 쓰고 나면은. 치유를 두 번 쓰죠. 아, 이거 도저히. 차가 있네요. 이걸 써버리죠 그냥. 오케이. 아 마지막 하나를 발석탈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군악대를 데리고 오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판 어떻게 잘 버텨봐야죠.
네가 끝내라. 아, 얘네들로 이걸 뚫을 수가 없어. 여길 인간적으로. 근데 아, 넌 버티겠다. 배치가 너무해. 1300 유빈 버텨야지. 아, 무서운데. 발소차를 까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사거리는 안 닿았고 여기선 닿나? 나이스. 나이스. 발석차 나와주네. 땡큐. 아, 여기 얘네들 씨. 아, 229. 하나 안 움직였네. 어. 아퍼 자식아. 자식아. 마무리 제발. 어, 이 형 좋았어. 아, 나가면 이게 위험한데. 마무리 제발. 마무리 시켜야 돼, 서성. 잘했다. 잘했네. 넌 숨어서.
아,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180 남았어. 여기가 문제예요. 얘 사마소 때문에 얘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좀 대기하죠. 뭐 빈깡통인데 얘는 뭐. 활용 없애자. 서서 잘 가라. 즐거웠다. 어쨌든 사마소와 보병들 분리했으니 뭐 서서는 할 일이 다 했네요. 서성 두 방은 버티겠지. 아 이거 점점 힘겨워지는데 게임이. 50일. 아, 50일. 너무한 거 아니야? 50일? 아, 여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여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이 됐네. 3천. 마량이 한 턴 버텨 이거 맞아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량이 한 턴 맞아줘야 돼 이거. 여기서 뭐 나왔더라? 안 먹었나? 원근복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아니 제갈량이 제갈량이 소중히 가야 돼. 너 대기. 막자. 기적을 보여줘. 그래. 아우 사바사가 공격을 하러 나왔네요. 마량 아우. 장료를 장료는 일단 아웃. 그리고
그러면은 원조로 한번 합시다. 자, 관련 요주까지만. 그리고 얘를 풀피로 가서 죽여야 돼. 자,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사마사를 살려두다니 책략이 무섭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반응이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1500 한방에. 아, 제발 기적을 보여줘. 관응. 아, 근데 어차피 한 방이라서 다음에 사마사 점사해 죽이면 돼요. 여기도. 야, 이거, 이게,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이다. 아, 아니구나. 아, 씨, 허저다. 아, 허저가 나오네. 아, 씨. 가 튀어나오네 거기서. 때리는 게 의미가 없는데요, 얘는? 아, 저 마초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음발 깰 수 있는데. 원군수 안 들고 왔어요. 돈이 남아요, 지금. 무리수다. 아마 빨리 가자.
멍멍이 어떻게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초가 이렇게 막으면 되지 않나? 근데 마초가 중요한 건 그 다음 턴이 죽을까봐 그런데요. 버텨봅시다. 버텨봅시다. 아이 자식 그걸 한 칸 더 막았어야 됐네. 아이 한 칸 더 막았어야 됐네. 아 이러면 다음에 조조를 못 죽이는데 진짜 힘든데. 정말 어이가 없죠. 죽었다고 생각한 조조가 살아났어요. 아 이거 못 깨겠는데요 지금. 아, 못 깨겠는데 이거는. 와, 이거 깰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니 진짜. 이거 뚫기가 빡세요. 이걸 못 들어요. 아 이거 진짜 못 깨는데 죽어도. 아
오이가 아니라 미축을 데리고 왔어야 됐네. 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죠. 답이 있나요, 이게? 아, 중요한 건 서성의 책략치도 다 떨어진 없어진다는 거 이게. 한 점 돌파. 가우를 잡아야 되는데. 2700.
1292 가능. 네가 이걸 잡으면 우리가 이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람 예의를 없애야 돼요. 아 근데 이 자식 문제인데. 아 제갈량 책략치가 얼마 안 나왔는데. 두 번 버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자 여기 밀고 나갑시다 이제. 좋으니 공격력이 더 세죠. 아이 서성이 저거 위로 올라가서 때렸어야 되는데. 아이 어 가오가 공격할 줄 몰랐네. 어 이런 이거 변수인데 이거. 아 이걸 몰랐는데. 아씨 아 가오가 공격을 할 줄 몰랐어 이거. 아 회복을 썼어야 됐는데. 유비빨로 어떻게 버텨야 되겠다. 아. 아, 이제 발석차를 못 봐요. 이제 맷도 못 봐요. 아. 맵도 못 봐요 이제는. 한 장 있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고 있죠.
반쯤 돌파했을 때 써야죠. 아, 이전이 튀어나오네요. 아, 이전이 튀어나오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예 몰라. 잠시 쉬었다 올게요.